안녕하세요. 팔레오공생의 반대측의 반대입니다. 2013년 11월 1일자 팔레오공사 강제집행 취하하 채무자의 비용 부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9월 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5860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그 집행비용의 확정 결정이고요. 신청인이 재항고를 해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건물 등 철거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016년 9월 10일까지 철거하기로 아예 인도하기로 하는 조정 결정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성립을 했죠. 그러니까 조정 결정이 되면 이제 판결 확정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16년 9월 10일까지 이제 철거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피신청이 철거 인도를 하지 않자 신청인은 대체 집행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2016년 10월 12일 날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는 수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인은 2016년 10월 27일 날 집행관에게 철거 집행을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2016년 11월 1일까지 1일 날 유예기간 11월 15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고지하는데 그때부터 약 10개월간인 2017년 9월 8일까지도 자진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사이에 집행관은 2017년 4월 12일 날 한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죠.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지났죠. 그때 되니까 신청인에게 아무래도 직접 철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철거 집행 부분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신청할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청인은 그 안전도 검사를 위한 신청서를, 견적서를 제출하고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을 합니다. 이도 이제 안전진단 용역까지 끝냈어요. 그런데 2017년 9월 14일 날 피신청인이 건물을 스스로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니까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용역 비용에 관련해서 신청인은 이제 용역업체가 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못 준다고 한 거죠. 이거는 피신청에 받아가라. 그랬는데 이제 그 용역업체가 신청인의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은 신청인이 3,500만 원을 용역업체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청인이 이 비용은 피신청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집행비용 확정에 관한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행비용 예납액 33만원과 용역금 3,500만원에 관해서 피신청인에 대한 집행비용 확정을 구하는 소를 이 사건을 제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원심은 이제 어떻게 판단했냐면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이 취하되거나 집행집행이 취소가 되면 그때는 채무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도 과연 채무자에게 부담할 수 있느냐? 원심은 안 된다고 본 거죠. 대모로 뭐라냐면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신청 취하나 집행처분을 취소로 끝난 경우에는 그 절차나 준비에 든 비용이 집행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원칙이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게 된 사정에 비추어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반하여 부당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부담시키기 있다는 겁니다. 즉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에 대한 관련성,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 경우에 피신청인이 자진 철거 의무를 상당 기간 불이행했죠. 거의 한 10달 이상 불이행하고 있었고 신청인은 집행관의 신청 요구에 따라서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인은 신청 안 하고 있었는데 집행관이 아무래도 직접 해야 될 것 같다면서 안전도 검사를 하라고 신청한 거죠. 그래서 했었고 결국은 피신청인이 자진 철거함으로써 집행이 끝났기에 비추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어도 채권자인 신청인만 부담하게 하는 건 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에게 비용 부담을 부대용을 부담하게 하는 그런 집행부의 확정 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다시 이거에 대해서 비용부담 재판을 하라고 파기하게 된 겁니다.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부담합니다. 채무자 부담이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부담을 해서 이제 그 경매를 하고 나면 그 경매비용에서 집행부 우선 변제받게 됩니다. 강제집행이 취하나 취소로 끝나면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비용은 이제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거죠. 그럼에도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채권자에게만 부담시키니
형평의 관점에 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집행유예 부담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채무자, 피신청인, 철거 의무자, 그 사람에게 비용 부담하게 하는 집행 비용 확정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